은수저, 금수저 얘기에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도 운명이 있습니까? 네, 운명이 있습니다. 정해진 운명이 있나요? 네, 운명이 그 환경 포함해서 70%는 작용을 합니다. 자기 기본 사주 기운이 40%, 부모 환경 기운이 30%. 그래서 아까 제가 금수저가 30% 작용한다는 말을 한 이유는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. 부모의 영향력 환경이 30% 지배를 하기 때문에 30%는 금수저, 은수저 역할을 합니다. 근데 이 사주 밑바탕이 이 만약에 망가졌다고 합시다. 아주 팔자가 안 좋아요. 그럼 아무리 금수저를 지어줘도 이걸로 똥 닦는 겁니다. 아, 이해가 되시죠? 그리고 이 금수저 갖다가 있지 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뭐냐면 그 엿바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우리는 사주를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다 그 관점을 둘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유명한 서양의 예술가 그 그림 잘 그리는 피카소. 피카소가 사주팔자가 오행을 잘 갖추고 균형을 이뤘을까요?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까요? 딱 답을 주지 않습니까? 벌써. 예, 그리고 유명한 우리나라 예술가 누구죠? 네? 네? 예, 천경자 같은 분이 사주가 편중됐을까요? 아니면 중화를 잘 이룰까요? 맞습니다. 이건 우리가 보지 않고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저는 유명한 예술가라든가 유명한 정치가라든가 유명한 이렇게 작가라든가 이런 분을 많이 상담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그분들이 사주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 있느냐? 자, 한쪽 분야로 유명한 만큼 한쪽으로는 모순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. 즉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 있음으로써 한쪽은 유명해지고 발달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조화를 이루지는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 가정이 부족한 분들이 있고 또 혼자 사는 분이 많고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분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기운에 편중된 현상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기본 사주팔자가 좋다고 할 때는 두 가지 관념이 있는데 유명세의 기준을 두어서 말할 때는 명예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. 우리가 전체적인 조화, 삶의 조화, 그러니까 부부, 자식, 형제, 화목 이런 전체적인 조화의 기준을 둘 때는 오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모든 걸 갖추는 쪽으로 우리가 기준을 두어서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사주를 보시는 명리학자들이 사주를 긍정평가할 때는 특별하게 재주가 많은 걸 긍정평가하는 게 아니고 오행을 잘 갖추어서 복되게 사는 걸 우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그 아까 서울대생 그분이 비명에 간 것은 바로 편중현상 때문에 이분이 뇌가 발달하고 지식이는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. 그러나 사주팔자가 편중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성공했는데 한쪽으로는 잘하는데 나머지 한쪽이 이렇게 부족한 겁니다. 그럼 이 조화를 이룰 줄 모르니까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오행을 조화를 이루면 좋겠는데 편중된 분이 있어요. 그러면 그 편중된 걸 다스리는 방법은 내가 마음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. 내가 마음 공부를 해서 지혜로워지면 이 편중된 기운을 다스릴 수 있어요. 아, 이건 내가 지금 모난 행동이구나. 내가 지금 내 잣대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. 내가 편중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. 알면은 어때요? 다스리게 되죠. 긍정적으로. 근데 이걸 마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서울대생은 어때요?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, 그 열등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비극을 겪은 것입니다.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 환경이 30%는 작용을 한다. 그러나 기본 자기 사주팔자가
편중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주는 있었으되 나머지를 다스리지 못해서 부정적 생각으로 빠진 것이다. 그래서 바로 팔자에도 그러한 기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